10월의 거래가 모두 다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성적표가 좋지는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이번 달 들어서는 한1% 정도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거의 3% 가까운 하락세. 하반기 들어서 4개월 연속 지수는 음봉으로 이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장은 어떤 점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지 마감의 정석 시간 김정수 운용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들썩들썩했습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저는 시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계속 긍정의 신호를 좀 읽어주고 계시는데 돈이 좀 네.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주 위주로는 양호하게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데서 의미를 찾아주셨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겉을 보면 되게 안 좋은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왜냐면은 37포인트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 기준으로 움직였었던 게260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매도 거래 대금이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오늘 2550까지 급락한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제시했던 전략이 있어요. 2650에서 한번 현금을 만들고, 그리고 2600, 요 전후에서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그죠?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가지고 있어도 한 절반 정도는 수익 확보를 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1등주만 짧게 치고 빠져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배터리하고 이제 반도체, 요 자금 2600에서는 들어와야지 시장이 이제 위쪽으로 열릴 수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면서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전 단계가 아래 위로 이제 150p의 등락을 우리가 대응하자 해서 이제 제가 2600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2750, 아래쪽으로는 2450.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제시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 단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전에가 이제 제가 현금이나 수익 확보 의견을 좀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어제하고 시장이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제가 선을 좀 그어보면, 요때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은 10월 30일이에요. 그리고 10월 23일 여기다가 제가 선을 그어볼게요. 여기다 선을 그어보면 자 우리가 이 음봉으로 떨어졌었던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방을 열어놓는데 2450까지 열어놓는데 그때부터 좀 돈의 구조가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런 의견을 좀 들었었잖아요. 그죠? 저기에 변수로 작용했었던 게 뭐였죠, 여러분? 금투세였어요. 야당 쪽에서, 지도부 쪽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요 부분이 언급되면서 돌린 거거든요. 누가 샀어요? 저 상승을. 외국인들이 샀어요, 여러분. 저 상승 외국인들이 주도했어요. 바이오가 자금 땡기지도 않았고, 자동차는 금융주가 안 땡겼어요. 저 양봉은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급등하면서 저 양봉을 만들었었어요. 여기서 돈의 구조 한번 뒤틀린 거예요. 그리고 잘 갔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돈의 구조가 되게 좋아졌었다가 대기 매수가 붙어서 이 시장의 이 하락, 이걸 좀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분위기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오는 10월 23일 전후가 첫 번째 변화 흐름이었고, 근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조국 혁신당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 있는데 여기서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투세와 관련된 시행을 당론으로 제시하니까 지금 이 시장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돈의 반등을 이끌었던 것도 그다음에 이 하락을 주도한 것도 이슈로 보면은 금투세 이슈인 거예요. 미 대선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 대선 이슈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투세에 더 민감한 거예요. 누가 민감한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민감한데, 여기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인 겁니다. 이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 선물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던지고 있는 이 물량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건 작정하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5천억이 5천억.
그리고 10월 23일 봐봐. 4,450억이죠. 이 양봉 돌렸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늘 뺐을 때.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과 관련된 개별 기업들이 호재가 좀몇개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삼성전자 관련돼서 HBM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고, LNF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도 좀 있었고, 또 바이오 관련된 좀 소식도 좀 있었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번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야, 내가 2600 전후에서 박스권 유지할 건데, 야, 금투세 관련돼서 확실하게 빨리 내놔. 폐지야? 아니면 시행이야? 왔다 갔다 할 거야? 아, 그럼 나 너희들 계속 투자가들 괴롭힐 거야. 끝. 호재 던져? 아예 나 관심 없고, 금투세 할 거야, 안할 거야? 브라시? 그럼 너희들 계속 괴롭혀야지. 10월 달에 내 목표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게내 목표인 거예요. 투자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엇갈린 판단을 하게끔 해서 지치게 하는 거. 말라 비틀어지게 하게끔 하는 게 투자 주체들의 의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또 명인들의 복귀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 관리 그 이전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고, 요 구간에서 그 현금을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느냐를 잘 보면, 자,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시장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는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DNA에 관련된 주식들 쪽에서는 돈을 잘안 빼요. 이슈로 올라갔던 주식으로 지금 폭락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이슈로 올라가는 거가 소멸되고,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이 주축이 될수 있는 쪽에서 돈을 안 뺀다는 거는 건강, 우리나라의 어떤 건강한 거죠. 예를 들면, 자, 고려아연 같은 지배구조 관련된 요런 걸로 자금들이 크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이슈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퍼졌죠.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등 나왔던 주식이 오늘 급락한 거 아닙니까? 삼성물산, 뭐 작정하고 뺐잖아요. 이 급락하고 있는 주식을 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 삼성 SDI, LG 에너지셀, LG 에너지 솔루션 비교 확대죠. LG 에너지 솔루션 돈을 안 빼요. 실적을 받쳐주잖아요. 근데 삼성 SDI 실적이 박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확 해주는 거지. 실적이 잘 나온 애들은 밥 먹고, 실적 회복이 안 됐거나 70%나 감소했어? 너희들은 계속 굶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한 애한테는 맛있는 걸 주는 게 맞는 거고, 못한 애한테는 벌을 줘야죠. 이치에 맞게. 돈들이 지금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한미 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한미 인더스트리 관련된 주식이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돈들이 반도체에서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빠져요. 소부장으로 다시 가잖아요. 이 자금들이 HPS 반등 나오는 데 쓰이고, 유진테크 반등 나오는 데 쓰이고, STI 반등 나오는 데 쓰이고, K스텍 반등 나오는 데 쓰이고, 코미코 6% 반등 나오는 데 쓰이잖아요. 어디 안 가고. 그죠?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반도체에서. 가는 녀석은 조율하겠다는 얘기고, 떨어졌던 녀석은 올라가는 건데, 내이 자금을 팔아가지고 다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서 돌려도 되겠네. 삼성전자가 바닥을 만드는 신호를 이번에 보여줄까? 그래서 컨콜에서 딱 봤더니 HBM 우리 팔단하고 싶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점이 됐다. 믿음을 준 거야. 야, 이제 바닥은 칠 거야. 더 이상 적자는 안 가. 소부장 힘내라잉. 대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코리아 너희는 금투세 가지고서 계속 외국인들 입장에서 헷갈리게 하잖아. 그럼 나 너희도 계속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욕심.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투세를 폐지하든 시행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근데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조건 안줄 거야. 난 너희들 계속 괴롭힐 거야. 이게 현재 시장이 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우린 거기에서 1등에 해당하는 주식들 위주로만 하면 되는 거고, 급락 나올 때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 실적에 받쳐주는 주식들 위주로만. 그러니까 좋아지는 기업들을 사는 거는 좋은 전략인 거죠.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SKC도 괜찮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도 잘 봐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한양행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고, SK바이오팜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알테오젠 좀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는데,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 돈들이 1집단이라고 한다면은 2집단 쪽으로 가요. 에스파, 너 조정 나왔어? 그럼 너 반등 나와. 얘가 먼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바이낵스, 너 이번에 반등 나와. 대웅제약, 너 반등 나와. 기존의 자금 내에서 1, 2집단을 형성했던 애들. 어디 안 가고. 그리고 오늘 폭락을 시킨 거는 배당으로 올라갔던 주식들.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이나 아니면 방산자 관련된 주식이나 원전 관련된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테마를 막 불고 갔었던. 즉, 이슈로 몰고 갔었던 주식들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한 것이다. 대신 펀더멘탈 쪽에 대한 베팅을 하는 자금들은 지금 먼저 들어오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저점을 함부로 논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2600 전후로 해서 이게 뭐 2450을 갔다 오든 다시 2600을 회복을 하든 시장의 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게 지금 정확하게 시장에 키워를 던져주고 있잖아요. 바이오 중심주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위탁, 그 다음에 시밀러 ADC, 얘네들이 같이 자금을 키우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배터리와 반도체 이번에 1등 주는 사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장이 더 요동을 쳐? 그럼 더 산다고 생각하고. 미국 대선이 이제 변수가 될 테니까 여기서 속가내기만 잘하면 되는 거고, 이 현금 투입을 2, 3등에 딱 먼저 투입하지 마시고, 1등주 위주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적인 변화와 또 현금을 어떻게 어디에 써야 될지 힌트 주셨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감의 정석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혁이었습니다.